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심리 독립을 할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스스로가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한 걸음 물러나서 이 아이의 오히려 정신력, 자존감 이런 것들을 형성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잘 경험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이 강연의 날개만이 드리는 특별한 여러분 청소년 자녀를 위한 공간 심리. 자, 한번 VOD를 보실까요? 東京大学の、医学部です。子どもにね、受験も済んだ時に聞いた時にどうだったって言ったら、やはりリビング学習が一番その役に立ったって、レイアウトじゃないと僕たちは勉強しなかったって言ってました。아이 넷을 전부 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 의대에 보냈다는 놀라운 엄마. 특히 사토 료코 씨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은 건 바로 아이들의 공부 공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子どもはとにかく個室で見たらちゃんと勉強するかと思ってるけど、それはダメで、勉強自体非常に孤独なのでね、自分の子どもの周りを孤独にするのはダメなんですよ。環境で子どもは勉強するので、この外がみんな兄弟がいて親がいてって、なんかこう雰囲気が、こう環境がなんか温かい雰囲気があった方が勉強しやすいですよね。공부방을 없애고 거실에서 공부를 하라는 새로운 주장. 그럼 다른 도쿄대생들은 혹시 어디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기본적인 리빙이죠. 막 가족이 있는데 自分の部屋だったりするとちょっと怠けたりすると思います。リビングの方が人の目があるので。無音よりもちょっと音があった方が自分にとっては勉強しやすかったので、リビングで勉強しました。基本的に多分親が常に近くにいるので、サボらなくはなるので、そんなに、でもなんか自分の部屋でいたら多分全然勉強しなかったのかなと思って。ちょっと静かすぎても辛い時があるので、そういう時には。한 설문조사 결과 도쿄대생의 74%가 초등학교 때 거실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가 만나본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도 거실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실이라는 공간의 어떤 점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을 준 걸까요? 家の中ではリビングルームって結構広々としてるじゃないですか。広々としていろんなその物事がある、事象があるんですね。親がいたりとか、兄弟がいたりとか。でもそういう中で、ある種のこの雑然とした中で集中をする方が実ははかどるっていうこと、経験ありますよね。大人でも例えば、残業だとかいろんな仕事をカフェでやったりとか、そういうのに似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정말 그런 걸까요? 일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14살 리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티빙에도 외교 쓸 거가 多かったです. 親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も取れたりだとか、わかんないところは親に聞けたりするとか、できるから、リビングで勉強しました。일본에서는 우리의 대학 입시만큼 중요한 것이 사립중학교 입시랍니다. 명문중학교 입학은 곧 명문대 입학을 보장할 정도로 그 의미가 크다는데요. 리나는 그 명문중학교 합격 비결로 바로 거실 공부를 꼽았습니다. 너네 그래? 네? 너네 그래도 왔니? 아까 30분 그래? 네. 자, VOD 잘 보셨나요? 자, 일본에서 이렇게 공간 심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병실 안에서 자연 풍경이 보였을 때 환자들이 회복했다라는 논문을 냈다라는 것들을 보시고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리스타 보시면 카페에서도요, 이 바리스타가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공간에서. 네,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공간적인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타벅스 이런 커피숍 매장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어떤 그런 마크라든지 이런 오픈된 아주 투명한 유리창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기 안에서의 어떤 그런 아늑함, 커피숍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브랜딩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심리를 이용하게 된다는 그런 기사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청소년의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그 혼자 자기만의 그 세계에 빠져 있어서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오픈된 공간, 그러니까 거실을 공부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 오픈된 공간에서 자기 어떤 그 불만이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가져가고 소통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공간 심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깥에서 나와서 부모와 소통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리를 많이 오픈해서 거실 공간 심리를 이용하라는 거. 이것이 바로 강연에게 드리는 청소년 자녀를 위한 심리, 네, 공간 심리였습니다. 내게.